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싱크로너스 모델링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선 싱크로너스 모델링이라는 것은요, 한글 번역판으로는 동기식 모델링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회사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러면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텝 파일이나 뭐 파라솔리드 같이 바디만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이제 명령이 싱크로너스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없더라도 수정이 용이하게끔 도와주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배울 무브 베이스, 딜리트 베이스, 리플레이스 베이스. 이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정말 그 히스토리가 없는 데이터를 수정하는데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바로 간단한 그 형상들은 수정이 쉽게 가능합니다. 자, 먼저 배울 그 명령어는 move base예요. 그래서 move base는 어떤 피처가 있을 때, 피처나 형상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move base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move base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move base를 실행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이동시키고 싶은 그 형상을 선택을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 위에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형상 있죠? 이 녀석. 이 녀석을 왼쪽으로 한 3mm만큼 이동시켜 볼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상. 이거를 선택하실 때이 윗면만 하나만 클릭해서는 안 되고요. 이 형상에 관련된 모든 면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옆면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일일이 클릭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보고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 잡히게끔. 그래서 형상에 관련된 모든 면이 다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동에 관련된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move base, distance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거냐? 저는 이쪽 방향으로 할 거예요. 왼쪽이니까 왼쪽 방향으로 잡고 3mm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거 히스토리가 없더라도 그냥 죽어 있는 바디죠. 쉽게 말해서 죽어 있는 바디라고 할지라도 무브 페이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피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더 움직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왼쪽으로 10mm만큼 이동이 됐죠. 그래서 move base는 내가 어떤 형상, 피처, 그래서 피처를 움직일 때 쓰고요. 꼭 이런 반듯반듯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홀들도 가능해요. 이런 홀들도 이 홀에 관련된 모든 면, 옆면과 바닥면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으로 한 5mm 이동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동시에 여러 개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선택을 해주시면요. 동시에 이동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좀더 응용을 해보자면요. 예를 들면은, 이 한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좀 늘리고 싶어요. 스트레칭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반을 잡아주시고요. 반을 잡아주시고, 왼쪽으로 한 20mm 해볼까요? 20mm? 그러면은 이렇게 반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가 왼쪽으로 20mm만큼 스트레치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브 페이스를 알고 계시면 좀 많이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상을 옮길 때 씁니다. 무브 페이스는. 자, 그러면 무브 페이스는 해봤으니까 딜리트 페이스를 이번엔 또 진행을 해볼게요. 딜리트 베이스는요, 어떤 특정 피처를 없애거나 어떤 형상을 없애거나 할때 써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형상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 형상에 관련된 모든 면을 선택해 주시면요. 모든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형상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면 요거를 없애볼게요. 그러면 이 형상에 관련된 모든 것이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다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피처 자체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처를 없애고 싶을 때 딜리트 페이스를 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블렌드도 없앨 때 써요. 이 블렌드. 여기 보시면 그냥 단일면만 선택하게 되면 여기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없애는 거는 힘들다 라고 에러가 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커넥티드 블렌드 페이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이 블렌드를 선택해 주시면요, 이거와 연관된 블렌드만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래서 블렌드만 선택해서 한 번에 삭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블렌드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넥티드 블렌드 페이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삭제를 하는 게 가능한데, 간혹 가다가 이제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면 블렌드가 너무 복잡하게 꽈져 있거나 해서 이제 저게 이제 안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부분적으로 깨서 블렌드를 삭제하는 방법도 지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거를 되돌리기 한번 할게요. 자, 되돌리기를 한번 했고요. 자, 딜리트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자, 먼저 여기 옵션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세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팅을 눌러보시면 힐이 있고요, 딜리트 파셜 블렌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우선은 이 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내가 피처를 삭제를 하고 솔리드 상태로 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하더라도 결국에는 솔리드 상태로 남기고 싶다. 만약에 근데 이거를 체크를 끄고 삭제를 하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딜리트 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면요, 이 지우는 순간 이제 얘는 그 솔리드 상태가 깨져요. 면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솔리드 상태를 남기면서 이제 이 형상만 지우고 싶을 때는요, 반드시 이 힐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느리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힐은 항상 켜두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솔리드 상태로 남죠. 그리고 형상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옵션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힐 밑에 딜리트 파셜 블렌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릴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R을 깬다 그러죠. 이제 그 블렌드를 이제 지워서 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작업들을 해야 될 때 유용한데, 복잡하게 꼬아져 있는 블렌드들은요, 그냥 깔끔하게 안 지워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걸 쓰셔야 됩니다. 딜리트 파셜 블렌드. 이거는 부분 블렌드를 깨서 삭제를 해줘요. 자, 이거를 체크해주고, 자, 제가 여기를 한번 깨볼게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 끝부분만 이렇게 남기고 가운데를 깨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깨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깨볼게요. 이런 식으로 부분 이렇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깨준 다음에 이렇게 깨서 이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남아요, 블렌드들이. 이랬을 때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잡고 다시 한번 삭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블렌드가 이상하게 복잡하게 꽈져 있는 블렌드들도요,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블렌드를 어렵게 꽈져 있는 이제 형태들은 딜리트 파셜 블렌드라는 이 옵션을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딜리트 페이스는 이제 형상을 이런 식으로 지울 때 쓰고요. 이것도 한번 지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원하는 형상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빼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게 가능해요. 자, 우선은 딜리트 페이 이거 형상 지우실 때는요, 딜리트 파셜 블렌드는 꺼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블렌드를 부분 깰 때만 쓰는 옵션이고요.
평상시에는 이걸 체크를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우실 때는 이런 식으로 꺼주신 상태로 힐만 있는 상태로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보온을 해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리플레이 스페이스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리플레이 스페이스는요, 나는 이 면의 높이, 이 면의 높이에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나는이라는 항목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면에 맞추겠다. 이 면에 맞추겠다. 그럼 높이가 똑같아져요. 단순하게 높이만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곡률까지 똑같아집니다. 곡률까지도. 그래서 곡률까지도 똑같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좀 해볼까요? 리플레이 스페이스. 나는 이 면에 맞춘다 라는 개념을 이번엔 응용을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는 이 뒷면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 면과 이 면이 완전히 맞닿아서 그 질량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러면 뚫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이 옆면에 맞추고 싶다. 그럼 여기도 완전히 맞춰지기 때문에 질량이 없어지면서, 부피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뚫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막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맞추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렇게 면 맞추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 면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면이 딱 맞닿아지면서 완전 그 형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딜리트 페이스 역할도 해요. 또 하나. 제가 여기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블렌더를 다 지우고요. 리플레이 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 곡면 있잖아요. 나는 이 평면에 맞추고 싶다. 그럼 이 평면의 곡률까지도 맞춰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렌드도 삭제하는 게 가능해요. 블렌드도 삭제하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나는 이면에 맞추고 싶다. 그럼 여기도 블렌드를 삭제하는 효과가 가능해요. 똑같이 맞춰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고객사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상급자분들께서 간단한 형상들 이거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요, 이 무브 페이스, 딜리트 페이스, 리플레이 스페이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수정이 바로바로 가능해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이거를 수정해 달라 하시면.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